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아제강을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 세아제강 짚어보기 전에 철강업계 업황부터 좀 알아보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철강주들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지금 보면은 금속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나요, 요즘에? 네, 금속 가격이 요즘에 계속 오르고 있네요. 네. 이 철광석 그 가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판가로 정가를 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유가를 예를 들면 가장 예로 들기 쉬운 예. 뭐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해서 그래서 갑자기 경기가 어려 세계 경기가 어려운데도 유가가 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수요에 의한 요인이 아니죠. 가격 상승의 요인이 수요에 근거한 게 아니잖아요. 예.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해서 중동 지역에 이제 원유가 생산이 부족해져 버리니까 싸움을 하느라고 그래서 유가가 오른 거라면 세계 경기 회복이 아니라 잠깐 스팟으로 오른 거죠. 근데 세계 경기가 살아나서 수요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거라면 그 업체들이 그 가격을 판가에 전가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겠죠. 그럼 지금 이 철광석 가격들은 어떤 그 생산하는 광구에서 뭐 싸움이 일어나서 올랐나요? 아니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물론 유동성도 있었겠지만 유동성 플러스 경기가 좋아지는 회복의 신호로 올랐나요? 지금은 경기가 회복되는 어떤 신호로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유동성으로 힘을 올렸지만 그 뒤에 수요가 뒷받침되거나 수요가 뒷받침된다는 어떤 그 전망이 있으면서 그래서 올랐죠. 그러면 수요에 의해서 오른 거면 원재료 가격이 원재료 가격을 판매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철광석이나 뭐 이런 금, 은, 동 요거 만드는 광산 업체로부터 맨 끝에 이제 그 맨 끝에 최종 제품을 만드는 업체까지 수요가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전가를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거냐면 원재료 가격이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판가에 자연스럽게 전가를 시키면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원래 마진 폭이 축소가 되잖아요. 근데 판매 가격의 전가를 원활히 시켜버렸기 때문에 계속 마진을 유지하면서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도 저렇게 좋았던 거죠. 예. 그러니까 철강업계 상황은 지금 철광석 가격이 올라서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이 얘기가 나왔지만 그거를 판매 가격에 잘 전이를 시키는 상황이 발생되면서 경기가 회복되면서 철강회사들의 주가가 올랐다.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 상황이죠. 네, 괜찮은 상황이네요. 네, 철강회사들의 전방산업이 조선, 건설, 자동차 3대 산업인데 지금 조선도 풀리고 있고 자동차도 풀리고 있고 건설도 풀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강석 가격이 오르고 뭐 시멘트 가격이 올라도 이걸 판매 가격에 전가를 시키니까 네, 좋은 상황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지난주 리뷰 좀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 공략주였던 대한제강,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한제강이요? 네. 대한제강 제가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대한제강. 네. 대한제강 예, 많이 올랐네요. 예. 철강주들이 지금 좋아요. 그리고 뭐 심팩 같은 중소형주. 네, 이게 더 올랐죠. 그러니까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같은 대형주의 탄력이 좀 적어서 뭐 그게 마음에 안 드신다 하시는 분은 대한제강이나 심팩 같은 거 선택하시는 거고. 근데 뭐 대한제강이나 심팩 같은 거는 또 이제 흔들림이 심하고 변동성이 심하니까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분은 포스코 현대제철 하는 거고 자기 그거겠죠. 철강 업종이 좋은데 거기서 이제 선택하는 거겠죠. 조금 더딘 대형주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뭐 움직임이 큰 중소형주를 선택할 것인가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 세아그룹으로 세아제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아그룹은 지주회사가 두 개라면서요? 네. 자, 일단은 포스코 현대제철 여러분들이 가장 그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철강업종 중에서 크고 제일 잘 알고 있죠. 그 포스코랑 현대제철이 만드는 것은 조선, 건설, 자동차 3대 전방산업에 관련되어 있어요. 조선은 떠다니는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두꺼운 판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꺼울 후자를 써서 후판.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는 주로 뭐가 많이 쓰이나요? 철근, 기둥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자동차 회사에서는 뭐가 쓰이죠? 강판이죠. 자동차 껍데기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후판, 강판, 철근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세요. 구멍이 없죠. 그렇죠? 네. 철근은 구멍이 없잖아요. 철근은 그냥 쇠 막대기죠. 그리고 후판은
판때기잖아요. 두꺼운 판때기. 구멍이 없죠. 그리고 강판도 자동차 껍데기니까 예. 구멍이 없잖아요. 근데 구멍이 뚫린 철강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세아제강이에요. 그리고 세아제강은 세아제강 지주의 자회사예요. 세아그룹의 지주회사가 특수하게 두 개가 있어요, 얘네는. 그러니까 세아제강의 그 세아그룹의 회장님께서 그 병이 도져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동생분이 맡으신 다음에 그분 동생의 두 자녀가 각각 하나씩을 맡았어요. 그래서 세아그룹의 회장님은 둘째 분이시고 그 아래 세아제강지주가 있고 세아홀딩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세아홀딩스는 주로 특수광을 다루는 세아홀딩스에서 대표적인 회사 밑에 자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세아베스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요쪽 그 좀 이게 중간급이죠. 포스코 현대제철이 있고 중간급인 이제 세아그룹이 있고 아까 전에 뭐 대한제강이니 무슨 심팩이니 뭐 DSL제강이니 이렇게 작은 것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아제강에서 아까 그 세아홀딩스는 특수광 쪽으로 하는데 탄소광에다가 다른 합금 원소를 첨가해서 성질을 개선한 게 합금광이에요. 그리고 강관 내부에 빈 강관은 내부에 빈 공간이 있는 철강제예요. 요거를 주로 하는 게 세아제강이죠. 그러니까 세아홀딩스는 특수광 쪽을 담당하는 자회사가 많고 예. 세아제강지주 밑에는 강관을 주로 하는 회사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강관은 완전 다르죠. 자, 우리 포스코 현대제철은 전방산업이 어디야? 항상 전방부터 후방을 생각해봐야 돼요. 왜냐면 전방산업이 잘 돼야 후방산업이 할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방산업이 잘 되는 걸 봐야 돼요. 특히 철강,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시멘트 회사는 건설 현장이 잘 돌아가야지 납품을 많이 할 것이고 그리고 철강 회사는 건설 자동차 조선이 잘 돼야지 철강을 납품할 것이지. 안 그러면 공장이 놀겠죠. 근데 건설 조선 자동차가 잘 되는 걸 봐야 되는 거는 포스코랑 현대제철이에요. 근데 세아제강 지주 밑에 있는 주력 자회사인 세아제강은 강관을 주력으로 하니까 강관은 뭐예요?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디다 쓸까요? 이 구멍이 뚫려 있는 건 도대체 어디다 쓰길래 구멍을 뚫는 걸까요? 얘네는 주로 유가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북미죠.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 시추를 많이 하겠죠. 그 똑같아요. 곡물 가격이 오르면 농부 아저씨들이 뭐라 하겠어요. 빨리 곡물을 수확해서 이 비싼 가격에 팔고 싶으니까 열심히 곡물을 수확하겠죠. 네. 이거 똑같아요. 유가가 오르면 그 유전 사업자들이 어떻게 해서 빨리 지금 유가가 비싼데 빨리 땅에서든 바다에서든 기름을 파내가지고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추 작업이 활발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관은 시추 작업할 때 쓰고 시추한 기름을 이동시킬 때 쓰고 그때 쓰이는 게 강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스코 현대제철이 하는 건설 조선 자동차의 전방산업에 연관된 알고리즘이랑 전혀 다르고 얘네는 유가가 올라야 되고 북미의 시추 작업이 많이 미국에서 시추 작업이 많이 벌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방산업이 틀려요. 예. 같은 철강 회사지만. 그래서 포스코 현대제철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모멘텀이 생기고 전혀 다른 사이클을 갖고 있는 철강 회사가 세아제강입니다. 네, 그래서 뭐 유가 상승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 강관 사업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잘 키우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유가가 안 좋았었어요, 그동안. 네. 그래서 원래 주력으로 하고 있던 저게 안 됐던 거죠. 지금 뭐 유가를 보면은 이제 급등을 했는데 코로나19 그 3월 달에 피크를 찍고 4월 달에 마이너스 유가가 나왔잖아요. 유가가 마이너스 유가가 나왔어요. WTI가 마이너스 40달러를 가는 네. 이 말도 안 되는 기현상이 마이너스 40.31을 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유가가 60달러 이상은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득이 남으려면. 근데 마이너스 40달러 가면은 이제 유전 사업자들이 다 포기를 했어. 그리고 셰일가스 업자들 다 포기했죠.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야지 셰일가스는 그 지상에서 파는 기름 파는 것보다 더 힘든 작업이거든요. 셰일이니까 그 모래 그 돌이나 암석에 붙어 있는 걸 긁어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땅에서 기름 파는 가격보다 그게 싸면은 누가 하겠어? 아니 땅에서 파는 기름이 너무 쉽게 판다면은 누가 그거를 돌에서 긁어내고 앉아 있겠어요? 그래서 셰일가스 업자들 다 망하고 그리고 유전 사업자도 이 기름값이 너무 싼데 파낼 이 도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세아제강은 북미에다가 강관,
강간이 이제 두 가지로 쓰이는데 시추할 때 뽑는 거는 유정용 강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유정용 강간으로 시추해서 수직으로 뽑아냈죠. 그럼 수직 이동이에요. 수직 이동에 쓰는 거는 유정용 강간. 근데 뽑아낸 다음에는 땅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겠죠. 가끔 송유관 도둑들 보셨죠? 언론에서 송유관 도둑들이 예. 뭐 땅굴을 파가지고 그 구멍에서 기름 빼내고 주유소로 빼내고 그 있죠. 그 송유관을 부시는 거예요. 근데 송유관 강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수직 이동과 수평 이동 강간을 다 만드는데 어쨌든 유가가 안 오르면 이 사업자들이 이걸 시추 작업도 안 하고 시추 작업을 안 하면 당연히 수평 이동도 없겠죠. 그러니까 계속 안 좋았죠. 세아제강이. 예. 그래서 유가에 너무 시달리니까 포스코 현대제철을 먼저 갔죠. 이게 왜 먼저 갔어요? 포스코 현대제철은 건설 자동차 조선이 회복됐으니까. 근데 세아제강은 건설 자동차 조선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송유관이 만들어지고 유정용 강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세아제강이 하도 이게 시달려가지고 새로운 강간 사업을 여기서 키웠죠. 야, 우리 이거 안 되겠다. 유가 흐름에 너무 휘둘리고 우리 이거 북미의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북미에서 안 해버리면 우리는 할 게 없네. 우리는 뭐 포스코 현대제철처럼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현대미포조선에다가 수판을 납품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대림산업에다가 철근을 납품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어떻게 사냐. 그래서 친환경 강간 사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네. 뚫으려고 풍력발전 하부구조물을 하기 시작했고 액화천연가스, 영어로 LNG죠. LNG 터미널용 대구경 강간. 이거 두 가지를 신사업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구경은 지름이 큰 거예요. LNG가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풍력발전 하부구조물에 이쪽에 계속 그 실적을 쌓아오고 있었거든요. 국내 최초로 유럽 해상 프로젝트 재킷 그리고 플로팅용 강간을 납품했어요. 예. 이게 갑자기 생뚱맞게 한 게 아니에요. 아까 원래 그 본업이 뭐라고 했죠? 그 땅에서 시추하는 유정용 강간하고 시추에서 뽑아내서 수평으로 이동하는 송유관용 강간을 납품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압력이 엄청나게 크겠죠. 땅에서 시추할 때 강간이 약해버리면 터져버리면 기름 다 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압력을 견딜 정도로 강한 후육 강간, 두꺼운 강간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깊은 바다에서 견딜 수 있는 요 그 풍력발전 하부구조물에 들어가는 이 강간도 당연히 그 기술력을 녹이기 쉬웠던 거죠. 해상의 압력, 해저의 압력이란 건 더 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플로팅용, 재킷용 강간 납품하면서 실적을 쌓았고, 그리고 대만에서 지금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네. 핀파일용 강간 및 완제품 납품. 핀파일용은 재킷 그 안에다가 핀파일하고 말뚝을 또 박아요. 그래야 이제 안 흔들리죠. 네. 해상풍력이 그 아래에 우리 무슨 그 에펠탑 있죠. 에펠탑처럼 그 다리가 해저에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위에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블레이드가. 근데 블레이드는 이제 한 회사가 따로 있고 얘네들은 이제 철강 회사니까 밑에 지지를 강하게 해주는 그 다리에 관련된 하부구조물, 거기 들어가는 강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LNG 터미널용 강관, STS 강관이죠. STS 그냥 스테인리스예요. 스테인리스 강관이랑 스파이럴 강관, 요게 그 수주의 호조를 보였어요. 그 가장 그 최근에 일어났던 큰 프로젝트가 포스코랑 DKC랑 업체랑 그리고 세아제강이 세 명이서 이 9월 달에 작년 9월이에요. 캐나다 최대 규모의 LNG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는데 이게 포스코에서 스테인리스 후판 반제품을 주고 DKC가 완제품을 가공하면 세아제강이 아까 말한 두꺼운 강간이 후육 강간을 제작해서 예. 중국 모듈 업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LNG 캐나다에 공급하는 이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LNG 터미널 프로젝트에도 이렇게 뭐 포스코랑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풍력발전 하부 구조물에 들어가는 두꺼운 강관인 후육 강관하고 LNG 터미널용 이 스테인리스 강관. 요거를 신사업으로 키웠는데 여기에서 되게 잘 돼서 좋은 이력들을 많이 남기고 있어요. 그런데 때마침 뭐가 살아났나요? 어저께부터 뉴스가 나왔죠. 유가가 급등한다. 이 보세요. 이제 WTI가 2018년 7월 달 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예. 80달러 돌파가 눈앞에 두고 있고, 지금 연말 내년 초에서 100달러 예상하는 곳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중동의 전쟁이 발발해서 된 거냐? 아니죠. 코로나19가 완화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에 유가가 오르고 있죠. 수요 회복을 근거로 한 가격 상승이죠. 예. 그리고 브렌트유, 두바이유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지금 2018년 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018년 고점을 뚫게 되면 100달러가 다 보이는 거죠, 지금. 자, 유가가 오르니까 그럼 어떻게 됐나요? 세아자갱은 원래 본업으로 하던
네, 뭐 유정용 강관하고 송유관 강관이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유가에 너무 시달리는 바람에 새롭게 풍력발전용 하부구조물 하고 LNG 터미널용 스테인리스 관관 쪽으로 해서 이거를 방어를 치고 있었는데 본업인 유가의 상승에 따른 그 유정용 송유관용 관관까지 살아날 지금 개연성이 생겨버린 거죠. 네. 이렇게 되니 포스코 현대제철은 이미 다 올랐잖아요. 뭐야? 세아그룹의 세아제강이 안 올랐네? 근데 지금 오를 딱 개연성이 생겼네? 그래서 어제 첫 테이프를 끄는 거예요, 어제. 어제 첫 테이프를. 어제 강한 상승을 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는 포스코 현대제철, 아까 대한제가 다 나왔는데 한 번씩 시세를 냈잖아요. 그건 건설, 조선, 자동차, 전방산업에 관련된 애들이 오른 거고, 그 다음엔 이제 북미 쪽의 수출 비중이 높고, 유가에 관련이 높은 강관이 순환매 뒷부분에서 가는 차례가 왔다. 지금. 예. 그래서 이제는 세아그룹에 특히 세아제강 지주의 자회사들 거기에 주목을 해야겠죠. 네, 유정용 강화사업 완전한 회복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주가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세아제강 아주 좋죠. 네. 자, 일단 세아제강 지주는 먼저 뻗었죠. 세아제강 지주 먼저 뻗었어요. 이렇게 뻗었죠. 세아제강 지주는 벌써 신고가를 가했습니다. 예. 자, 근데 세아제강 지주의 자회사인 세아제강은 이제 출발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유가에 투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물론 원유 ETF도 있고 원유 선물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있는데 그 유가의 변동성이란 거 굉장히 시달리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40달러로 간다고 해서 이게 역으로 걸었는데 마이너스 40달러까지 안 쳐줘가지고 그때 불만도 나오고. 그러니까 유가에 직접 투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유가의 수혜를 보는 거에 투자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물론 변동성을 더 가져갈 수는 없지만 안정성 면에서. 그런 면에서 세아제강은 완전히 유가가 상승하면 이득이 올라가는 회사다. 예.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한 수직이동에 관련된 시추작업을 많이 할 테니까 유가가 올랐으니까 시추에 관련된 유정용 강관. 요게 이제 세아제강에 많이 주문이 들어올 거고 뽑아낸 다음에 땅에서 수평으로 이동하는 송유관용 강관. 요것도 늘어나겠죠. 그리고 한 가지 이슈가 여기서 더 있었죠. 네. 트럼프 시대에 그 많이 뉴스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한테 관세를 엄청나게 매겼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트럼프가 주로 공략했던 지역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유세할 때 어디 돌아다녔어요. 옛날에 철강업으로 엄청 잘 나가다가 철강업이 폭망해가지고 그쵸? 디트로이트 이런 데 아시죠? 예.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라는 농구단이 왜 있어요? 그 철강이니까 있는 거죠. 거기서 철강업으로 부흥했다가 완전 떼부자였는데 이제 몰락을 해가지고 그 사장님들이 신세한탄을 하면서 마약을 하고 계세요. 다큐멘터리에 나왔거든요. 트럼프가 그 지역을 돌면서 유세를 하잖아요. 내가 이 지역을 살려내겠다. 그거 살리려고 어떻게 했죠?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철강제한테 관세 폭탄을 매겨버려가지고 그 지역 미국에서 발생되는 철강제들을 살리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불똥을 세아제강도 맞았단 말이에요. 예. 그 관세 폭탄을. 그게 바이든 시대 들어오면서 약간 완화가 되는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것도 세아제강, 북미 수출 비중이 높은 세아제강에게 아주 좋은 상황이고 그 관세만 피하면 이제 관세 피하는 것밖에 이득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살아나야 되는데 유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수주가 들어올 모멘텀이 생긴 거죠. 이렇게 되면 관세가 완화되는데 플러스 알파로 수주가 살아날 수 있는 유가의 상승이 지금 뒷받침되고 있다. 유가가 만약 WTI 기준으로 80달러를 넘어서 90달러를 간다고 하면은 세아제강은 15만 원 이상을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아제강 지주가 지금 이미 끊었고 자 보죠. 세아베스틸은 특수관을 한다고 했잖아요. 얘도 지금 밑에서 한번 뛴 다음에 쉬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세아베스틸을 갖고 있는 그 지주회사 이쪽은 어디예요? 세아홀딩스. 이게 두 아들이 나눠서 하고 있는 거예요. 틀려요. 네. 세아홀딩스 주가 요런 식이고요. 좀 이따 나오죠. 세아베스틸, 그러니까 지금 세아제강 지주만 제일 많이 갖고요. 세아제강이라던가 세아베스틸, 그리고 세아홀딩스. 얘네는 아직 두 번째 상승이 남아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세아제강을 고른 건데, 세아제강이 왜냐면 그 원유가, 유가가 올라서 본업이 잘 되는 거 플러스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에다가 LNG 터미널 이것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삼두마차가 건설, 조선, 자동차가 살아나는 사이클이랑 전혀 다르게 지금 가는 사이클이거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가는 사이클을 후발로 노려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4개월을 쉰 다음에 지금 다시 출발하는 거를 알린 게 어제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참여해도 늦지가 않다. 예. 그래서 유가에 배팅하실 분들 원유 ETF 해서 하셔도 좋은데 그 뭐 세금 들고 막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야제강을 하는 게 유가의 상승에 배팅하는 간접적인 투자 방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2분기 실적이 대폭이 개선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얘기를 하신 대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3분기에도 실적이 뭐 좋을 것 같은데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네. 일단 결과로 이제 그 수치 팩트로 나온 게 있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 한국산 유정용 강관. 이게 OCTG예요. 약자로 OCTG 네 개로 줄여놓은 건데 이게 유정용 강관의 약자예요. 유정용 강관은 아까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송유관이 나오려면 일단 시추한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거는 유정용 강관의 수주예요. 유정용 강관이 수주돼서 뽑아낸 다음에 지상에서 수평으로 이동할 때 이제 그다음 수주가 송유관용 강관이 나오는 거겠죠. 네. 근데 한국산 유정용 강관 수익가 평균이 2분기 대비해서 지금 3분기 가격이 무려 25.5%가 증가했다는 지금 네.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2분기에 비해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 강관이든 무슨 철근이든 만들 때 아까 국제 그 철광석 가격이나 엄청 올랐잖아요. 국제 곡물 가격, 금속 가격이. 예. 국제 금속 가격이 오른 것만큼 여기다가 지금 최종 제품에다 전가를 시켜줬잖아요. 이게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 세야제강도 마찬가지로 포스코 현대제철처럼 마찬가지로 국제 금속 가격의 급등에 따른 원재료 부담이 판매 가격이 이렇게 전가가 되는 상황이 오면서 원재료 가격 부담은 없어져 버린 거죠. 스프레드는 그대로 유지가 돼 버린 거죠. 예. 늘어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질 것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유가가 아까 80달러를 넘어서 100달러로 간다고 하면 미국 내에서 한국산 유정용 강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송유관 강관에 대해서 값을 더 쳐주겠죠. 3, 예. 4분기로 갈수록 더. 그러면 세야제강 저기 마진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한 슈팅 스타로 한 해상풍력이니 이런 거는 친환경 바람이 불면서 계속 진행이 더 될 거 아니야 앞으로. 네. LNG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는 플러스 알파인데 본업이 이제 살아나고 있으니까 이제 아주 든든한 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5월달 이후에 4개월을 쉰 게 너무 지금 좋은 상황이 된 거죠. 이게 계단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시간을 많이 주거든요. 2020년 중반에도 8월달부터 거의 6개월을 쉬면서 이때 기회를 주니까 한 단계 레벨업을 했고 이번에도 또 4개월을 쉬다가 또 여기서 뿅 가죠. 이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니까 한 단계 올라가서 쉴 때 들어가면 돼요. 이 세야제강은. 한 단계 들어가서 쉴 때. 지금 쉬고 한 단계 올라가려고 머리를 딱 들이미는 이 순간이잖아요. 여기서 참여를 하시면 성과가 좋죠. 지금 뭐 정말 많이 뻗어있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또 자꾸 특정 종목을 걸어서 안 얘기할 건데 막 이게 급등해가지고 막 꼭대기에 있는 거를 다시 예. 잡기가 정말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고점 꽃놀이를 즐기셔가지고 거기서 20, 30% 또 뭐 드시는 굉장히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그건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 새롭게 시작하는 시세, 새롭게 시작하는 스토리 이런 거에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가의 상승을 점치시는 분들이 지금 많아요. 중동의 전쟁 반발 때문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이제 그 코로나19가 완화돼서 경기 회복의 신호들이 여러 부분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대표적인 게 금속에서는 구리 가격이 오르는 거고 예. 구리가 닥터 구리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오르는 거고 그리고 원유에서 유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구리 가격과 유가의 상승은 경기 회복의 어떤 전초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그 경기 상승과 함께 같이 동행하는 대표적인 자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유에 배팅을 한다면 당연히 원유의 수혜를 많이 받는 매출 구조를 갖고 있는 세야제강에 배팅을 하는 것도 정상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 현대제철은 제가 보기에 순환매를 한번 쉬어야 되는 타이밍이고 이 네. 쉬어야 되는 타이밍에 전혀 다른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이 세야제강 같은 회사들, 세야그룹의 이런 회사들, 이런 것들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종목을 들고 오셨을 때 아, 유가 상승이 왜 철강업체에 영향을 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